네, 안녕하세요. 초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칼리 니눅스에서 이 파이썬 3하고 파이썬 2하고 좀 섞여가지고 이게 모듈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2하고 파이썬 3 버전하고 완전히 분류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은 이 파이썬의 가상 환경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파이썬 가상 환경이란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요런 개념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칼리 니눅스에서 전체적으로 파이썬 3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3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3 환경에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면 가상 환경에 이제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경들을 구분하는 이유들은 이 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듈 버전들을 또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3점대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젝트 C 버전에서는 2점대가 아직도 좀 개발이 되고 있어. 그래서 2점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이썬 해킹 도구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 2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아직이 많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들을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거 영상을 보시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파이썬 2 버전으로 동작을 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가상 환경만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치를 하는지, 구성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게 파이썬 3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파이썬 2 버전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파이썬 3 버전으로 또 실행이, 모듈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PIP를 이용해 가지고 모듈을 설치하면 또 파이썬 3 버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입니다. 예,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버추얼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get update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목록을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env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예, 도구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do apt install 그 다음에 virtual env라고 설치를 해주세요. 이게 설치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파이썬 가상환경을 동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3버전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것의 가상환경을 만들 때는 sudo, 그 다음에 virtual env,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파이썬, 나는 2점대 환경으로 나는 구성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름이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예, 구분하기 쉽게 구성을 해주시면 그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에 따라서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버전을 나는 파이썬 2.6 버전으로 난 설치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3점대라고 하면 3이라고, 그 다음에 뭐 3.5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3점대, 같은 3점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까처럼 이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3점대로 이렇게 가상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이었고 2.7로 만들게요. 2.6이 지금 현재 없는가 봐요. 그래서 2.7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ls 입력을 하시면은 py2.7 저희가 이름으로 했던 요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필요 없을 때도 이 프로젝트를 지울 때도 그냥 이거를 지워져 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삭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작업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작업 공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2.7로 들어가시면은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빈이라고 있고요. 그빈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PIP도 있고 PIP2, PIP2.7, 그 다음에 isinstall.2점대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현재 2점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2점대요. 그러면 이것을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는 액티베이트를 실행을 시켜줘야 하는 건데 칼리 리눅스 데비안에서는요, source, SOUR,
소스,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py2.7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시죠? 그러면 이 공간은 별도의 가상 환경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입력하시면은 python2.7.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오도록 할 것이고요. 자, 나오면은 이제 파이 아직도 콘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pip install showdan 이라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다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pip install 동작을 시키면은 showdan 같은 경우, 모듈 같은 경우에도 2점대 기준으로 설치가 돼요. 2점대 기준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류가 좀 발생, 이거는 이제 워닝인데 2점대가 이제부터 이제 없어지니까 웬만큼은 좀 3점대로 사용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부가 나왔는데 sudo, 예, sudo pip install showdan 이라고 앞에 또 저희가 sudo를 붙여주셔야겠네요. 자,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sudo, 예, showdan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이 안에서 저희가 쇼단을 동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2점대 도구 같은 거를 실행을 시키면 칼리눅스 바깥쪽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가상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작을 저희가 실습을 따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걸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deactivate라고 하시면은 이제 칼리눅스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상환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섞여있다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 3이든 파이썬 2든 어떤 소스코드를 동작시킬 때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